국가혁명당은 일반 당이 아니에요. 일반 정당들은 지도자가 선거에서 지면은 집행부가 전부 송사태. 국가혁명당은 집행부가 없어. 맞죠? 집행부가 허경영이 하나요. 전부 자원봉사자고 집행부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아. 그 나쁜 사람들이 중간에서 집행부 운운하면서 교수를 이간질시킨 거예요. 국가혁명당은 집행부 없어. 모든 지시는 내가 선거를 주도해. 맞죠? 히틀러나 징기스칸이나 일본 천황이나 세계에 제패한 제국주의자들은 집행부가 없어서 그 사람이 옆에서 말 한마디 하면 그게 즉각 실현되고 그냥 징기스칸은 집행부도 없고 자기 책상도 없어. 그래 안 그래? 징기스칸이 눈만 하면 이렇게 하면 그게 법이야. 탁 전달돼 버려. 거기 와서 아니 징기스칸 양반 이거 민주주의 아니잖아요. 왜 혼자 다 하는 겁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정복 불가능해. 허경영은 신인은 카리스마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자는 그자가 결정해야지 집행부 없어. 우리는 봉사자들이야. 그러니까 뭐 집행부가 있어야 집행부를 해산시키지. 김혜원이 자원봉사자야. 어, 내 월급 한 번 준 적이 없어. 그래 안 그래? 어? 전부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내가 잘르나 자원봉사자를? 맞아 맞아. 어, 그 저쪽에서 집행부를 가르치고 집행부를 가르칠 게 아무것도 없어. 다 자원봉사자야. 여야는 책임을 회피하면서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그 집행부를 쏙 잘라버리고 눈 싹 닦고 우리 당은 깨끗해 이렇게 나와. 이제 그 좋은 건가? 뭐 하다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나면 집행부 전부 물러나. 쫙 잘라버리면 새로 태어났다는 거야 또. 그럼 국민들 또 거기 속아 넘어가? 맞아 맞아? 안 돼요. 당 이름 바꾸든지 집행부를 싹 사퇴하든지 이런 짓을 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신인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신인이 모든 걸 책임지고 하는 특수정당이야. 그 때문에 신인이 국가를 혁명하는 거지 집행부가 혁명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유명한 인사 영입 제로 필요 없어. 국민 대중이 지지해야지. 능력주의자들이 나를 지지하는 거 원치라는 거. 알겠죠?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지 평민들의 지지를 받아야지 특수한 능력주의자들의 지지를 받는다. 그거는 문제가 있다. 알겠죠? 그래서 많은 국민이 서로서로 야 허경영이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지지를 받아야지 뭐 서울대 총장이 뭐 지지를 하고 이런 거 우리 원치 않아. 맞아 맞아요. 내 말을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정인태 교수님을 지지하는 모임에 가입해 있는 자들은 오늘 이 강의를 들은 즉시 전부 탈퇴하라. 그 자는 허경영을 정인태 교수님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허경영의 성공을 막는 자야. 정인태 교수의 말씀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걸 막으려고 하는 자야. 정인태 교수님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우리 지지자를 끌어모아가지고 허경영을 죽이려고 하는 자야. 내가 정의 내렸지? 그래서 나는 정인태 교수님이 나를 흉내내든 그 사람이 뭐를 흉내내든 나는 그 사람같이 나를 알아보는 첫 번째 사람이야. 한국 교수들이 정인태 교수님에게 충격을 받아서 변화가 일어나, 핵폭발같이 일어나서 임계전선이요 임계진량이 만들어지겠죠? 네. 우리는 그때까지 침묵해야 돼.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절대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허경영을 허경영 공약을 첫 번째 알아본 교수를 우리는 비난한다거나 격하시킨다거나 싸운다거나 이런 행위를 하면 되나 안 되나? 그 사람이 설사 자객을 시켜서 나를 죽이러 와도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 무슨지 알죠? 그 사람이 자객을 시켜서 허경영 죽이러 와도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어. 왜? 나를 알아본 자니까. 맞아 맞아.
우리는 그분을 오해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죽을 때까지. 맞아, 맞아.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정인태 교수님이 나를 알아본 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돼. 또 더 일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지. 근데 그분을 압박한다거나 그분한테 이런 이상한 술책을 부리는 행위를 하면 되나 안 되나? 그분의 강의 내용이나 언어를 비판한다거나 우리가 그러면 되나 안 되나? 그죠? 비판하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그분이 하는 말 자세히 듣고 겸허하게 우리가 우리의 갈 길로 가야지. 그분을 가지고 우리가 시비를 걸면 그건 이간질하는 자들이 중간에 있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오늘은 내가 강의 시간을 줄여서라도 이 말을 하는 이유를 알겠죠? 네, 절대 우리는 정인태 교수님 앞에 할 말이 없어. 입이 열 개라도. 그분이 선지자처럼 나타나서 허경영의 강연을 내용을 보고 공양을 보고 그분이 감탄하고 그분이 그걸 전하겠다고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뭘 그분을 도와주더라도 소리 없이 엄밀히 도와야지. 우리가 패를 지어서 패를 만들어서 뭐 그냥 거기 가입해가지고 그 가입을 주도하는 자가 누구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고 3년 4년을 나를 욕을 한 자야.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한 자야. 그 문장을 내가 다 낱낱이 보고 있어. 그런데 그분이 정인태 교수를 돕는 거기 블록을 만들어서 있다 이 말이야. 놀랍지 않아요? 거기에서 허경영 밑에 내는 정신 못 차렸다. 허경영 측근들은 물론 측근이 어디 있어? 신인이. 내 말이 곧 당언이고 내 말이 곧 모든 결정을 하는 것이지 정인태 교수님을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거기 그분이 무슨 말씀하는 게 혹여나 이쪽하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조용히 내한테 연락해 주고 그걸 사전 신인님이 강의에서 해결해 주세요. 이래야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내한테 결재를 받아서 신인님, 정인태 교수님이 답변을 해달라는데 이런 답변이면 되겠습니까? 한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마치 정인태 교수님은 그거 내가 보낸 건 줄로 내 보장 아니니까 내가 보낸 걸로 착각을 해. 맞아, 맞아.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정인태 교수님이 그런 거 보낸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나는 여러분이 가져오는 거 여기서 정인태 교수님 걸 보지? 개인적으로 보나 안 보나? 보질 않아. 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정보를 제공받질 않아. 그냥 내 머릿속에서 나오지. 무슨지 알죠? 오염됐기 때문에. 그 오염된 정보를 머리에 넣으면 넣은 만큼 복잡해져. 뇌는 매일 세탁을 해야 돼. 매일 청소를 해야 돼. 근데 내가 거기다 집어넣겠나? 그죠? 그래서 나는 나한테 카톡을 보낸다거나 메시지 보내는 걸 안 보죠? 안 봐요. 직접 전화 오는 것만 봤지. 그죠? 뇌에 가능하면 적은 걸로. 필요하지 않은 건 절대 뇌에다 넣지 않아. 아무리 좋은 문장이라도. 알겠죠? 어린 시절에 공부한 거. 그리고 우주의 비밀. 이런 거는 내가 가지고 강의해 주지. 여러분들의 지혜를 내가 넣지 않아. 이런 거 다 어릴 때 한 거지. 뭐 일견패도 일견패성, 백견패성.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 했는데 정인태 교수가 한마디 했는데 100마리 개들이 짖어. 진실도 모르고. 맞아, 맞아. 이러다 보니까 이 개 한 마리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뜻이 잘못 전달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인태 교수님은 그 일을 하는데 우리는 박수 쳐주고 그 유튜브 올라오면 보고 시청해 주고 구독해 주고 이런 거지. 그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정인태 교수님을 지원하자. 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 사회꾼이라고 그랬지. 네. 네. 사회꾼이. 이간질자. 그 자가 허경영을 4년간 모함한 자야.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그 증거를 내놓고 그 사람 이름을 들먹이면 뭐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까 봐서 안 하는데 굉장히 무서운 자야. 빨리 탈퇴하도록. 모든 회원은 거기서 탈퇴해서 허경영 강의 위주로 듣고 정인태 교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원해야지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하다 보면 이게 패거리가 갈라져. 알겠죠? 명심해야 됩니다. Thank you.